분명하게 알 거는 우리의 부자 만들게 되면요. 부자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 못하게 해야 돼요. 왜? 공부 잘하면 부자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옆집 애가 공부 너무 잘하면 치근하게 여겨라. 이거는 공부 잘하는 애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대표님 공부 못하셨어요? 전 자퇴했습니다. 네, 자퇴했어요. 세 분 공부 잘하셨어요? 못했다 그래야 돼. 공부는 하고 싶은 아이만 하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사업을 해야 되고 기업을 이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부자가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한국은 뭐라 그러죠?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데 취직해라. 부자 될 수가 없는 교육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미스테이크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야가 좁죠. 이 세상의 일은 시험에 나와 있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항상 주문을 외워요. 우리 얘는 옆집에다. 여유로. 근데 사교육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분위기가. 주변에서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저희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그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잘해야 된다라기보다 앞으로 네 삶을 멋있게 재미나게. 그게 살아. 이제 문맹인 거죠. 그게 금융 문맹인 거죠. 아니 정말이에요. 가만 있어 나처럼. 잘. 저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보고 아니에요. 안 되겠다. 아니, 다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애는 그 돈으로 가지고 뭘 할까요?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교육비 100만 원, 200만 원 쓰이는 거를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줬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성인 됐을 때 그 돈으로 뭐 하죠?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창업. 다 대기업 가는 건 아닌데. 아니 그 대충 계산만 해봐도 한 달에 사교육비로 한 100만 원씩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15년 정도만 모은다고 하면 한 1억 8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어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돈이 가만히 있을 때 1억 8천이고요. 그게 네. 15년 동안 일한다 그러면 더... 그게 5억도 되고 10억도 되는 거죠. 그걸 자녀한테 이제 투자, 아니 그러니까 자녀. 그렇죠. 그럼 그 아이는 그 돈 가지고 그렇죠. 창업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한국은 우리...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요. 훨씬 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